태나시아 윤준필 기자 강렬하고 매혹적인 컬러 레드와 클래식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벨벳에서 연상되는 감각적인 이미지. 2014년 8월 데뷔 당시 그룹 레드벨벳은 팀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했다. 한 그룹에서 두 콘셉트를 추구하는 팀답게 레드벨벳은 지난 3년 4개월여 동안 레드와 벨벳 두 가지 콘셉트를 번갈아가며 활동했다. 레드벨벳의 데뷔곡 행복부터 아이스크림 케이크 덤덤 루키 빨간 맛까지는 레드 콘셉트의 노래였다. 비내추럴 오토매틱 7월 7일 등은 벨벳 콘셉트의 노래다. 정규 2집 앨범명이 퍼펙트 벨벳으로 공개됐을 때 일부 팬들은 걱정부터 했다.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들 중 벨벳 콘셉트의 노래들은 레드 콘셉트에 비해 음원 성적이 썩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. 걱정은 기우였다. 17일 발매된 정규 2집 타이틀곡 피카부는 공개되자마자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실시간 차트의 5위로 진입했다. 피카부는 벨벳 계열의 노래다. 올해 발표된 루키 빨간 맛 등 레드 계열 콘셉트의 곡에 비해 음역대도 낮고 그루브를 강조했다. 그러나 후렴구 가사에는 피카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중독성을 높인다. 레드와 벨벳의 적절한 조화다. 사실 레드벨벳은 지난해부터 새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레드와 벨벳을 구분하지 않았다. 지난해 9월 발매된 러시안 룰렛은 덤덤처럼 비트가 살아있는 댄스곡을 기반으로 하지만 랩 파트 없이 보컬로만 노래를 구성했다. 레드보다 부드럽고 벨벳보다 극적인 전개로 듣는 사람들을 매료시켰다. 지난 16일 열린 쇼케이스에서 레드벨벳은 우리의 음악은 중독 성과 레드벨벳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. 멤버 조이는 언젠가부터 벨벳은 7월 7일 같은 곡 아무도 없고 조용한 콘셉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비내추럴 오토매틱 등 우리가 벨벳이라고 정의한 노래 중에서도 비트감이 느껴지는 노래가 많았다고 강조했다. 이어 레드벨벳이 레드와 벨벳을 번갈아가며 다양하게 보여준 건 피카부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다. 레드와 벨벳 모두 잘해야 이 두 가지를 오묘하게 섞은 음악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. 한 가지 스타일에 묶여있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다는 뜻이었다. 레드벨벳은 레드와 벨벳, 두 가지 콘셉트가 병립하는 팀이 아닌 두 개의 콘셉트를 하나로 융화시킨 팀이다. 이번 신곡 피카부는 레드벨벳이 아니라 레드엑스벨벳으로 확실하게 각인되는 쇠기포가 될 가능성이 크다.